아파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8살, 9살 되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소학교 들어가면서 그나마 조금 건강은 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번더 아픈 권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되게 영특해요. 네, 되게 맞아요. 밝아요. 네.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이 아이가 명이 조금 짧다라는 소리도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원래대로라면은 삼신 할머니가 점재해 주는 자손은 둘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이거 사주단자를 받으면서 자손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집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의 다른 어떻게 보면 그 형제의 명까지도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조금은 끊어진 형국.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좀 가슴에 묻은 자손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부인분은 모르시고. 그렇죠. 뭐 재혼하거나 그런 건 그죠, 아니니까. 그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번 흘렀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왜냐면 두분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아이한테 형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몸속에서 네, 이제 뭐 유산이 살. 됐다거나, 뭐 계류유산이 그런 얘기는 됐다거나, 듣지는 뭐 못했었는데. 흘렀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야 뭐 자연의 섭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형국인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 우리 아이가 이제 곧 있으면 중학생이네요. 네, 근데 4학년이죠. 중학교 가면서 한번더 아플 일이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의 사주 자체가, 체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도 왜 심장질환이 조금 있어야 되는 사주예요? 심장 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볼때 심장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근데 않았고, 이상하게 제가 나오는 말이 심장 쪽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해 왜 심장이라는 게 혈액을 돌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 생체 리듬이, 신체 자체가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는 형국.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대주님은 문서를 만지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일에 있어서 위에 올라서서 있어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사람 상담하는 일을 하거든요.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특별하게 공공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상담해서 뭐 취업을 시키거나, 특히 뭐, 거의 나란 녹 일이시네요. 그죠. 월급은 그렇게 받는 네, 거죠. 네.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근데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 사주세요. 쉽게 말해서 내가 승진도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을 맡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주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남을 빛나게 해주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 나이로 45, 6, 7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한번더 선생님이 빛날 일이 있겠다 그래요. 선생님네 그쪽 계통도 승진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한 그러니까 한두번밀렸어요. 이 회사를 10년 맨 처음에 들어간 거는 2011년도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승진 안 되고 사실 중간에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16년도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규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어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고 지금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제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그죠? 상태인 거고. 그렇다고 뭐 제가 일을 못하는 건 진 아니고 않아요. 일은 잘하는 거는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두번 크게 밀렸어요. 근데 세 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조금만 더 지금 하던 대로만 하세요. 괜히 더 잘하려고 하면 사람이 실수라는 게 동반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더 하기보다는 지금처럼만 조금 계시면은 그래도 내가 승진의 가닥이 있으시면서도 선생님이 빛날 일이 좀더 있겠다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하세요. 근데 선생님네 그 집안 자체가 심장질환이 있네. 저희 쪽에요? 심장,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심장 쪽에 문제 있던 사람은 없긴 피가 잘 했었는데. 안 돌아요, 이 집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니까 피 쪽이긴 한데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뭐 대장암 걸리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완쾌된 그렇죠. 상태인데 다른 거는 이제 심장 쪽으로는 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장 질환이 아니라 어쨌든 네. 피가 잘안 돌고 뭐 혈액에 그런 염색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혈병이라는 것도 올 수가 있고 어쨌든 혈액 질환이에요. 이게 괜히 유전이 될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좀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건강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 땅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원래대로라면 두 분이 철천지 원수가 돼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네. 안 맞아요. 네. 너무 안 맞아요. 네. 선생님은 무던해요. 근데 여기는 바늘 것과도 같아요. 네. 마음의 상처 엄청 입으셨을 건데.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네. 일 끝나도 가능하면 집에 좀 늦게 들러가려고 그러고 네. 지금 저 제가 또 처갓집에서 같이 살고 아이 때문에도 그렇고 처갓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뭐 옛날에 뭐 옛말에 뭐 어? 뭐 3월만 있어도 처갓 생활은 안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 계속 쌓기 그 눈치를 좀 많이 보죠. 에. 근데 눈치를 보는 걸 또 몰라요. 제가 뭐 그걸 내색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쵸.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회사에서도 제일 늦게 가려고 일하다가 좀 늦게 가고 네, 그러려고 그냥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다 선생님 탓이에요. 모든 게 다. 맞아요. 근데 선생님도 당연히 악소리 내고 싶지. 근데 차라리 내가 큰 소리 낼 바에는 그래 그냥 내가 인정하고 말자. 어? 그래 그냥 내가 나쁜 놈 되고 말자. 그래 그냥 나 혼자 가슴 아프면 되지. 그래서 그냥 너가 속 편하다면 그렇게 해. 그래서 그냥 내 새끼가 험한 거 안 볼 수 있으면 나는 그게 더 좋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혼자 삭히고 있어 지금. 가로겨 싸우기도 그러니까 저도 소리를 내기 싫었는데 예, 뭐 계속 이어가는 그쵸. 스타일은 제가 아니어서 그냥 무관을 한다든지 뭐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피하려고 하시지 예. 되도록이면 아이고야 근데 선생님 이상하게도 죄송하지만 이혼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또 워낙 원래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러 원래 가지를 않았었는데 한 작년 11월 때인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회사 일도 만약에 그 친구들도 미끄러지고 막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이혼수는 없다. 이혼수가 없어요. 요즘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저 뭐 하는 건가. 그쵸. 근데 이게 일하고도 연관을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왜냐면 제가 자리를 못 잡고 뭐 급여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니까 그쵸.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제가 스스로 바뀌는 생각을 그거예요. 후자예요. 왜냐하면 이 내조라는 게 별거 없어요 선생님. 내조라는 게 정말 내 남편 기 살려주는 게 내조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부터 선생님이 길을 못 펴. 그렇다 보니 밖에서 어떻게 길을 필 거야.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안이 편안해야 내가 바깥일도 남자는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이상하게도 안땅이 선생님의 기운 자체를 먹어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길을 못 피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후년 들어가면서는 선생님이 충분히 기필 일이 있어요. 기살 일이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를 와이프도 이거 하지 말고 말고도 그냥 생산직이라도 가라. 가고 지금 뭐냐면 급여가 그래도 생산직 하고 나면 좀 급여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일한 만큼은 이제 버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근데 이게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게 여기에 또 애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된 건데 운이 좋게도 다시 받아줬고.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기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갑에 만 원짜리 네 개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나요? 봐보세요. 아 지갑이 지금 차에 있어가지고 차에서 놓고가지고 옆에다. 좀 돈 좀 많이 갖고 다녀요. 요즘에는 넣고 다녀요. 5만 원짜리도 한두 개는 넣고 다니고. 그죠.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 넣고 다녀도 옛날에는 있으면 조적조적 썼거든요 현금을. 근데 요즘에는 물론 카드 쓰니까 근데 항상 요즘엔 지갑에 이상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한 10원만 이렇게 갖고 다니는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계속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게 만 원짜리 한 두 개 아 만 원짜리 한 네 개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아 5만 원짜리 한 두 개 놓고 다니세요. 그게 비방 아닌 비방이에요. 아 그래도 제일 진짜 그 걱정하고 아니면 그 궁금했던 게 와이프하고 계속 살 때는지도 솔직히 궁금했던 거고 철천지 왼수인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능력이 생기면 억울하면 출사하래요. 맞아요. 능력 생기고 나면 그러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잘하는 걸 알아요. 내가 하는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거를 와이프도 잘 알고 있어요. 그쪽 분야에 또 비슷한 분야에 또 있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고 한데 전 사람 만나가지고 인정받고 막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는 완전 반대거든요. 내 일만 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근데 또 웃긴 게 근데 본인은 승승장구한다? 제가 좀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오늘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남을 빛나게 하면서 사는 사주라고. 그렇다 보니 자꾸만 선생님의 이 빚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그거 같아요. 야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라는 이렇게 비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본인 자리에서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겠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 건지. 근데 말씀드렸던 선생님 딱 1년만 더 참으세요. 1년 뒤에 선생님 보라는 듯이 사실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네. 그 일단은 와이프하고도 이제 관계도 지금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5년이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도 하고 나서도 일단 뭐 부부관계라든지 그런 건 아예 없었고 거의 뭐 끊어지다시피 한 건 한 3년 차. 3년, 차. 지금은 그러니까 흔히 하는 뭐 의무 방어정도 없어.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거를 한참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랑이가 많다 보니까 저도 한 5년 차부터는 아예 그냥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리는. 그죠. 어차피 해봐야 뭐, 그 어쩔 때는 뭐, 그 뭐, 강간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뭐, 끝까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됐다. 그리고, 아이고, 막, 타일러 보기도 하고, 얘기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솔직히 고민이 많더라고. 왜, 물론 사이가 좋아야지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진짜 이게, 그것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5년 이상, 6년 이상이 이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일까?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그만 살아야 되나? 근데 선생님 공방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선생님 진짜 올해까지가 고비인 거예요. 근데 내년 가면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 그것도 아니시잖아. 근데 사람의 기운이 바뀌면 선생님 사람도 내 주위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옆 사람도 이제 성향이나 그런 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요. 조금만 버티세요, 선생님. 아이고야. 그 제목도 나왔다. 부인이 남편을 잡아먹었어요. 이거밖에 안 되지. 어디 결혼할 때 궁합 안 봤어요? 저는 안 봤었어요. 저는 안 봤고 차가지 쪽에서 그 봤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장인장모님이 본 게 아니고 처남댁이 가서 그냥 한번 자기 가던 데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냥 좋게 해서 한 얘기인지 그래서 잘 맞는데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부인 입장에선 잘 맞지.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만약 내가 그러시는 궁합을 받다 치면은 선생님 대를 사위할 거야 내가 이럴 것 같아. 딱 지금 그거예요. 네. 네, 딱 그거예요. 집에 들어가 있고 내가 그나마 지금은 나도 방어를 한다고 뭐 집안일이나 그런 거를 뭐 반일일 뭐 그런 거 최대한 안 하려고도 하고 방어적으로 그죠 아니면 반항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와이프가 예쁘면은 그죠 저같이 기둥에도 절을 한다고.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진짜 많이 했는데 좀 사이가 한 조금 안 좋았어도 뭐 이게 잘하면은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장인장모님도 이제 아, 그 나한테만 저래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네. 또 딸이 또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사이가 또 미워질 수도 있겠죠.